사단법인 강남 지하도상가 상인회 회장 곽미란입니다. 2012년도부터 조금 상권이 조금씩 죽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도둑 맞은 적이 있었어요. 한 번 가게가 그때는 통신업을 하고 지금처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휴대폰을 매장에 가지고 있는 게 거의 8천, 9천만 원? 이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. 근데 10대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가지고 도둑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을 처리를 하면서 아 이거는 아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었어요. 그럼 여기는 지하도상가는 관리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하는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고 제 스스로 했어야 되고 그러면서 과연 이 지하도상가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했었거든요.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.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.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네, 그것도 그거지만 이게 지금 바이러스가 옮길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 나오질 않으세요. 그래서 지금 저희 상가 같은 경우는 90% 이상 매출이 떨어진 상태고요. 아예 뭐 하루에 하나도 못 팔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근데 지금 직원을 두고 있는 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외벌이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.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 임대료, 관리비 이런 것도 내야 되는데 지금 못 낼 실정이에요. 그래서 저희가 2주 전에 광주 광역시 시장 시에 지금 문서를 보냈어요. 외부적으로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건물주들도 착한 건물주에서 20% 아니면 한 달 임대료를 안 받는다든지 이런 지금 운동이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는 광주시 행정재산이거든요. 그런데 불허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대료를 계속 내려주라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지금 잠식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 힘든 상황에 함께 다시 한번 문서를 보낼 생각이거든요.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. 29명 확진자 나왔을 때부터 저희는 제가 직접 질병관리본부에 전화를 해서 어떤 식으로 소독액제를 써야 되는지 문의를 했어요. 그랬더니 뭐 소독제도 소독제인데 알코올 있죠. 소독용 알코올이 보통 84%, 70% 이러더라고요. 이거를 희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액을 분무를 해서 하라고 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한 거의 400만 원 가까이 이게 구매를 했어요. 그래서 지하도상가 전체 매일 소독을 하고 있고요. 마스크는 물론 상인분들에게 배포를 다 했고 각 점포마다 소독액을 지금 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손소독제는 비치가 전체적으로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. 저에게는 광주란 희망? 생각하면 행복함? 저희가 어릴 때를 이곳에서 다 보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행복하고 희망을 준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저에게 뭔가 더 열심히 지금처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주기 위한 도시입니다. 아시아 문화전당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5.18 민주광장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공간이잖아요.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역사가 있고 문화가 함께 숨쉬는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중간에 있는 게 저희 지하도상가인데 지금 공실 점포가 굉장히 많아요. 60개가 넘으니까 그렇게 공실된 지가 거의 한 7, 8년? 10년 가까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침체되고 상가 자체가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저희들이 이제 문화예술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버라든지 이런 뭐 공방을 만든다든지 문화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술 공방, 예술 시장 이런 걸로 만들고 싶습니다. 함께 더불어서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가치 그런 상가로 만들고 싶습니다.